이마트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건설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영업 손실이 46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29조 4,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이마트는 영업 손실의 주된 요인으로 신세계 건설의 실적 부진을 꼽았습니다. 신세계 건설은 공사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 예상되는 미래 손실의 선반영으로 전년 대비 1,757억 원이 늘어난 1,8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반면 이마트 별도 기준 연간 총 매출은 16조 5,5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실적 반등을 보이며 매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